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약간 간만이에요. 한 달만인 것 같은데 DITWAY의 음악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사실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원래 처음에는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제 음악적 취향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많은 요청을 주시긴 했는데 정말 죄송하기도 이걸 리액션 비디오를 만드는 거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제 뭐 최근에 다시 여러분들이 또 반다이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저한테 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또 보내주셨고 응원을 보내주셨듯이 여러분들의 요청을 외면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도 한번 제 취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솔직한 저의 생각을 담아서 이 비디오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바로 2월 21일 날 올라온 DITWAY의 Back to 2013 이 곡을 들어보려고 해요. 사실 DITWAY의 음악은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저한테는 어떤 음악은 오 완전 괜찮은데? 이렇지만 어떤 음악은 내 스타일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사실 저는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 때 그 아티스트의 음악이 무조건 뭐 마음에 든다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도 분명히 제가 좋아하는 음악적인 스타일이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듯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우연하게 작업하면서 이 곡을 다시 들어보니까 리액션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볼까?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그러면은 Back to 2013을 좀 자세하게 들어보면서 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Hey, yo, back to the old school. What a love, they shall be fun. 거의 뭐 초심을 되찾아가는 약간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Mm. 이 곡은 솔직하게 제가 얘기해보면 랩이나 음악의 여러가지 느낌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진짜 G-Dragon의 영향을 받은 느낌들이 있어. 그리고 또 DITWAY의 롤모델이 GD라고 또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곡은 저한테 들려졌을 때 진짜 2013년도에 유행했던 팝 랩?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해요. 속 가사도 진짜 올드스쿨이야. 가사에 나온 대로 진짜 올드스쿨이야.
이거 슈퍼카를 타고 질주할 때 들어야겠다. Peace out. 잘 들었습니다. 역시나 뭐 제가 수많은 리액션 비디오들을 이제 찍어 오면서 여러분들도 제 음악적인 스타일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듯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닌데 그런 건 있어요. 되게 낯설지 않은 느낌은 있어. 확실히 제목처럼 Back to 2013 이라고 얘기를 했듯이 DITWAY는 G-DRAGON의 음악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런지 뭔가 음악적인 무드나 분위기가 진짜 빅뱅의 음악 같은 느낌들이 부분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음악적 뮤즈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또 느끼고 있고, 그리고 뭐 랩플로우나 가사적인 바이브가 영어 가사만 보고 있지만 진짜 올드스쿨이에요. 올드스쿨이에요. 근데 웃긴 게 이제 시대가 빠르게 변하니까 2013, 2013년도 이제는 올드스쿨로 불릴 시대가 왔다라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 근데 제가 아는 올드스쿨은 진짜 90s, 80s 약간 이때였는데, 야 이제는 2013도 올드스쿨에 들어가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DITWAY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에게 호불호가 나뉘는 음악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대중적인 음악과 좀 코어한 음악들을 섞어가면서 이렇게 발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뭐 DITWAY의 모든 음악이 저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DITWAY의 음악 쪽에 선택적으로 아 이 곡은 좋은 것 같아 라는 곡들이 있으니까, 뭐 가령 예를 들면은 크메르보이? 그런 곡들은 제가 또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곡이 굉장히 신나요. 굉장히 신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쿼런틴 타임을 보내고 있듯이 어깨를 굉장히 들썩이게 할 만한 음악이라는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